물론 시각에서 좋은 양대한 소방본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소방차 출동 요청 개선 등 적극적인 소방전을 펼쳐 시 출범 이후 최초로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병제 환자 사용률이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시민 자율 안전 시스템 정착,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종 시민 안전에 안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자율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모를 장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VR 시뮬레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체험실을 운영하고 체험 차량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입주민 관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주택용 소방서를 보급하고 공동 소방서를 설치하여 소방대 도착 전에 초기 대응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임시 소방서를 설치하고 유황 시설에 대해서는 피난 임시 소방인력 중요소 대상에 대한 특별 소방 특별사 등 화재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신규 갈대를 하고 안심마을 담당제를 운영하며 대원 사기 진작 등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안전 우선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화산광 대테러, 자살시도, 중증 환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9 종합사항실 요원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응 기반을 강화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재 몇 개소를 신설하는 등 소방용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소방차 길터지 캠페인을 준비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주변과 주요 정체 부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출동 여건을 개선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사리차와 화재 진압 차량화재 진압용 방음 커버를 도입하는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산업단지, 가정시설, 공동주택,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현지 적응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수사고에 대비하여 훈련 시뮬레이터 등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시민수산구조대, 봄가을철 등산부 안전시키는 활동 등을 실시해서 생활 밀착형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멧돼지 유해 동물이 출현했을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원 보호에 필요한 장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119 안식소 서비스를 개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수행소 상설교육장을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 확대해서 관공서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계획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국대 2개대를 시범 운영해서 업무범위 확장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19 종합사항실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통신구 화재의 화재 등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 대비해서 긴급구조, 출동지원망을 이원하는 등 소방정보지원시스템을 고도하고 관내 노후자 생활시설 30개소의 시설 현황, 수용 인원 등을 출동 간발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축적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인자나 참혹한 현장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 대원들에 대해서 보건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 등 심리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법을 강력 조치하고 주력 소방차량에 LED 사이버를 설치하고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소방차량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구조기력 50명을 증원하고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 과장급 직급을 상향토록 추진하고 원활하게 현장활동
해서 오늘 현장 활동을 전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조직을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종소방본부 역정 추진과제는 아마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출동 차량의 교차를 통과 시에 정찰 및 감속 운행으로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소방 차량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호를 주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구조가 복잡한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 출동 시에 신속하게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출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에 이송 단계부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한 화상 진료 지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 출동에서 병원 도착까지 스마트 기기로 전문의와 환자들을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 지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이용자가 그 시설의 소방설이 무장된 채 방치되어 있거나 비상구를 폐쇄하고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했을 경우에 소방관에서 신고하면 소방소방관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시 단속도 실시하고 후보조사를 통해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세종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